아주 멋진 곡이죠. 오렌지의 꽃이라고 하는 오렌지 블라썸. 미국에서 금주법이 실시가 됐을 때 밀조된 조악한 진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오렌지를 첨가했던 게 그 유래가 됐었다고 하는데, 특히 오렌지 꽃은 꽃말이 순결이기 때문에요. 웨딩드레스의 장식하는 꽃으로도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혼성 5인조 일렉트로닉 월드뮤직 밴드인 이 오렌지 블라썸 역시 바로 그 꽃말의 순결성을 모토로 94년 데뷔 음반을 발매한 이후에 벌써 20년 경력의 커리어를 지녔던 프랑스의 중견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그 홍일점의 레일라 보너스에서 이집트 출신의 여성 보컬리스트 헨다 메다션으로 보컬을 교체한 이후에 좀 더 리드미컬하고 아라비칸 사운드로 면모를 쇄신해 가고 있기도 하죠. 2014년에 발매가 됐었던 그들의 통산 세 번째 음반 Under the Shade of Violet 중에서 아주 몽환적인 사운드의 음악인 명곡 멕시코를 듣고 왔습니다. 인도의 국립의과대학 연구팀이 내놓았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어폰을 오래 꽂고 있으면 귀 속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세균의 온상이 되고 귀 속 질환의 발병률이 평균 43%나 더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를 이용해야 건강한 음악을 듣는 방법일 거란 얘기죠. 음악과 건강이라고는 화두는 뮤직 테라피나 아날로그 음악 듣기라고는 붙임말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가끔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한때는 가사의 어떤 불건전성이라고는 명분하고 또 단편적인 단어의 조합만 부각되는 바람에 많은 곡들이 방송금지로 제질당하던 바로 그 시절의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이 정권에 의해서 금열을 받고 통제되던 우리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해준 그런 음악이어서인지 민주항쟁의 대표적인 노래인 그 5월의 노래가 바로 이 곡을 또 개사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할머니가 생전에 그처럼 정성스럽게 가꾸던 아름다운 정원이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불도저에 밀려버려서 할머니 그 추억마저도 사라져버렸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원제는 미셸 볼랄레페 누가 할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는 귀아디 그랑마망이라고 하는 음악이었었는데 이런 제목 때문에 한때는 사랑의 추억이라고 하는 우회적인 제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었죠. 민체의 커버 버전 먼저 들려드리고 미셸 볼랄레페 72년의 음반인 볼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LP 중에서 원곡인 귀아티 그랑마망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아주 멋진 곡이죠. 오렌지의 꽃이라고 하는 오렌지 블라썸.